우리 김씨 여공주 자손은 참 나이도 이제 파릇파릇한 20대 막 접어들면서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왔어. 그 누가 보면 한 60대 먹은 노인네처럼 살아왔다 하셔.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고, 누구도 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 부모의 덕이 없다고 생각을 하나?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의 덕을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해? 그냥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부모는 우리 김씨 자손을 세상에 나오게 해준 것만 해도 덕이 있다라고 보면 돼. 아시겠어? 그리고 우리 김씨 자손 같은 경우에는 왜 친구들이나 내 밑에 동생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꼭 나이 먹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그래? 이건 뭐야? 감탄이야, 뭐야? 맞아가지고요. 좀 아, 말이 잘 아이, 통해요. 감사합니다. 아, 무당이니까 맞춰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맞는 것 같아요. 위에 사람들이고. 아니, 그게 맞으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꼭 놀아도 윗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그 사람들하고 놀아야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이야. 아무리 잘난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걔네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애들로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좀 친구한테 그런 표현 쓰긴 좀 뭐하지만 좀 하찮게 보는 거지. 나보다 아래로. 아, 그 친구가 뭔 얘기를 해주면 야 너나 잘해. 이게 본인이야. 아시겠어? 우리 김씨 여공주 자손 같은 경우에는 굴곡을 넘어도 지금 몇백 번의 굴곡을 넘어왔다 하셔. 어려서부터. 본인은 아까 평범하게 살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이렇게 커왔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전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다 소리가 안 나와. 부모님이 계신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셔서 외가정에서 공부를 했어야 될 테고, 공부를 한다 치더라도 10대 들어서서 10대에서는 뭔가 꺾여도 꺾여서 내가 그 학업을 다 마치지를 못했을 테고, 그 또래 아이들처럼 공부를 해서 학교에 갈 시간에 본인은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했단 말이야. 대답을 하셔, 맞아. 그러고 살아왔다 하셔. 그러니, 이제 20대 막 접어드는 친구가 60 먹은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나오지. 그만큼 인생의 굴곡이 심하다는 거야. 아시겠어? 하지만 본인은 한 번의 고비가 또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본인한테 맞지가 않아. 본인한테 정말 맞춤복처럼 맞는 옷을 입어야 내가 활개를 치고 살거 아니야. 근데 그러질 못해. 본인은 그냥 엊그제로 그냥 껴 맞춘 거야. 누구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본인이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거는 사실이지만, 이것만큼은, 지금 하고 있는 것만큼은, 내가 전에 했던 거에서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그 상황에 너무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것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로 살짝 진로를 변경했을 뿐이야. 그러면 이 길로 가면은 뭐라 해야 되지? 좀못 사나요? 못 산다? 못살 산다. 수 있는 것보다 덜 산다고 해야 되나? 그 길로 끝까지 가지를 못해. 근데 뭘덜 살고 못 살고 하는 게 어딨어? 땅은 바뀌어요? 본인은 바꾼다니까? 거기에서 본인은 누가 너 이것만 배워서
이것만 해서 졸업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차려줄게. 거기까지야.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놓고 그거 차려주기도 전에 본인은 다른 일로 진로 변경이 될 거야. 알겠어? 네. 왜? 그게 지금 힘들거든. 내가 공부를 하든 뭐를 하든 하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지를 못해. 왜? 본인은 그만큼 직성이 높아. 그러고 본인이 가야 될 길은 따로 있어. 그러고 본인은 여자지만 욕심이 너무 커. 어? 어떤 욕심이야? 어떤 욕심이겠어? 돈 욕심, 사람 욕심, 명예욕 이런 게 너무 크단 말이야. 네, 아유, 말은 참 시원시원하게 잘한다. 그렇다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연우 또래 애들처럼 학교 다니고 뭐 하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용돈을 못 받았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너무 돈 욕심이 너무 커. 지금 빌딩 짓고 싶어? 네. 있었으면 좋겠지. 그지? 근데 현실상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 뿐이지. 그 정도로 본인은 하루 저녁에도 빌딩을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하는 게 본인이야. 막말로 얘기해서 이 나이 또래면 엄마 아빠 용돈 주는 것 같다가 학교 다니면서 까까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쭈쭈바 사 먹고 그래야 될 나이야. 응? 이 나이에 빌딩을 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응? 이 친구야. 응? 그렇게 살다 보니 앞으로는 참 정말 그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내가 다른 일로 진로를 이렇게 변경해서 나갈 건데 그 일로 가면서 정말 탄탄하게 밟아갈 거야. 그러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 도와주려고 많이 해 본인을. 응? 선배들이 됐든 주변의 어른들이 됐든 참 많이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도움을 받고 본인은 정말 탄탄하게 하고 참 고마운 게 뭐냐면 본인은 돈복이 있어. 그 돈복은 언제 도대체 언제 들어오나요? 돈복 언제 들어오냐고? 네. 지금 내가 또 얘기할게. 20대 초반에 네. 엄마 아빠 용돈 받아서 깎아 사 먹고 다닐 나이에 네. 빌딩을 질 정도의 돈복이 지금 확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 가서 로또 사야지. 그지? 네. 하지만 돈복이 되는 건 뭐냐면 본인이 관리를 그만큼 잘 한다는 거야. 누구보다 관리를 참 잘해. 그러고 내가 벌으면 그걸 갖다 그 적시적소에 잘 써. 그래서 그게 불어서 들어오고 불어서 들어오고 우연치 않게 남모르게 그러기 때문에 돈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1만 2시간 뒤부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정도의 팔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야. 아시겠어? 하고 돈이 들어오면 밖으로 잘 새나가질 않아. 본인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참 잘 유용하게 잘 쓰나봐. 1,000원짜리 한 장을 쓰더라도 정말 티나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같은 돈을 쓰더라도 정말 표한나게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정말 티나게 1,000원을 썼는데 다른 사람은 100만 원 쓴 것처럼 그렇게 티나게 쓰는 사람이 본인이야. 아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네. 아시겠어? 그러니까 그 돈복 인복은 타고났기 때문에 정말 좋아 괜찮아 하고 본인이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거기에서 내가 진로를 변경을 안 할 것 같아? 다른 거 뭐 생각해 놓은 게 없어? 하고 싶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지금 이거를 학교 다니면서 몇 년째 해오다가 이제 다음 달에 시험이에요. 국가고시.
그래서 이제 그거 통과하면은 일단 전문직? 전문 직장을 가지게 되니까 일단 그거를 쭉 하지 않을까. 하긴 할 거야. 어? 통과는 할 거야. 하지만 다른 쪽으로 진로는 변경이 될 거야. 아시겠어? 네. 본인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본인은 그렇게 벌을 꾸미고 막 치장을 하고 기술 그것도 기술이지. 응? 그렇게 하는 게 본인한테 좋고 재미가 있어. 흥미가 있어.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처럼 그런 성취감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 본인이야. 그리고 본인 그 학교 막 졸업할 나이 때쯤 이 지금 하는 거 전에 뭐 하고 싶었던 거 있는데 그 집안의 반대, 어른들의 반대로다가 못한 게 있어? 좀 서운한 게 있어? 처음에 미용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반대를 하시다가 제 고집대로 이제 미용을 좀 하다가 이제 이렇게 학교를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조금이라도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 그때는 엄청 서운했죠. 그런 마음은 이제 지워버려. 네. 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싹 지워버려. 네. 아시겠지? 그거는 그 마음이 그때 당시에 컸던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나 봐. 어?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겠지? 어? 그걸 싹 지워버려. 그거는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었나 봐. 어차피. 아시겠지? 제가 부모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많네요. 그거는 싹 지워버리셔. 아시겠지? 네. 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참 많이 그 복을 받고 살 거야. 어? 그리고 본인은 결혼도 좀 느닷없이 할 거야. 근데 좀 일찍 할 것 같아. 어? 좀 일찍 할 것 같은데 이게 좀 그 남자가 좀 드세 보여. 근데 정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가정에 충실은 하되 좀 요즘 애들처럼 이렇게 확 트인 게 아니고 좀 가부장적인 모습이 좀 많은가 봐. 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 나이 또래에서는 보면 좀 답답해 보이겠지. 그런가 봐. 근데 어떻게 끌려서 느닷없이 좀 결혼을 좀 빨리 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쭉 사나요? 어. 쭉. 그 김씨 형사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은 게 싫어. 그냥 문제거리가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아예 그냥 덮어놓고 가는 이런 성향인가 봐. 어? 그냥 문제거리가 될 것 같으면 귀찮아지잖아. 그러니까 아예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사람이래 본인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혼이라는 것도 귀찮잖아. 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그냥 쭉 차는 거야. 아시겠어? 그 남자는 집안이 어때요? 괜찮아. 본인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또래들이나 누가 아무리 잘난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어린애로 본다고.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허다구나만 만나겠어? 아니요. 안 만날 거란 말이지. 눈에도 안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괜찮아. 집안도 괜찮고 다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좀 생각 자체가, 사상 자체가 좀 고리타분해. 그거 하나 빼고는 괜찮아. 그럼 연상? 그렇지. 나이가 좀 있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많이 차이나 그러진 않아. 근데 그 친구가 가부장적이면서도 본인한테는 저요?
본인이 1등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집안에서 본인이 1등이잖아. 부모님이 계셔도 본인이 대장이잖아. 그치? 그래. 어쩔 수가 없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돈 많이 벌어. 알았지?